미사일을 쏘든 뭐든 격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서해교전 이상의 교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 얘기를 5월 25일 하자마자 이틀 뒤에 우물풍선을 투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쪽에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그냥 화가 나서 한 거예요, 박상하의 건으로?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지금 계획을 짜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여러 번 경고도 했고, 했고 하지 말라고 했고 네. 그리고 우린 이렇게 대응할 거라고 발표도 다 해놨고 이걸로 시작할 거라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까지 했고 이게 기폭제가 될 거라고 얘기까지 하고 요 경계선 문제로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게 적대관계 문제를 청산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네. 그 미국한테는 빠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5월 24일인데요 이때 MBC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고위관리 6명이 미군 수뇌부가 10월 한반도에서 국지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비상사태 계획을 세웠다. 무슨 얘기냐. 미국도 이미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즉 전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국이 북에서 정찰위성을 쏘자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훈련을 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뭐라 하죠. 28일 날 바로 다음 날 국방과학원 연설에서 도발 행위다. 매우 위험한 명백한 국권 침해 행위고 용서 못할 불장난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저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 군사력이 있다 우리한테. 이게 무슨 뜻이야. 저하게라는 것은 꺼려하게 주저하게 만들. 그러니까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작전 초기에 한국군을 작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그 경고를 하는 거네요. 미국이 너네 안 도와줄 거야. 그 얘기도 하는 거고 아. 미국한테는 끼지 마. 우리 초기에 한국군을 전술핵으로 칠 거니까 끼지 마 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인데. 위험한 내용이죠. 네.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 전쟁 위기가 지금 코앞에 느껴져요. 그러니까 북쪽의 최고 지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역사상 처음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 작전 기밀에 해당돼요. 아, 그러네요. 밝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식으로 전쟁을 시작할지, 네. 혹은 어떻게 제압할지 이런 전술에 대해 어떻게 전쟁을 치를 건지를 얘기한 거 같거든요. 그러네요. 얘기한 이유는 뭐냐? 자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사전에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너희들 끼지 마라. 우리 힘이 있다. 너희들 못 끼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국방과학원 연설이 있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우물풍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네. 3,500개가. 네. 자 그러자 남쪽에서는 또 이제 NSC 열어가지고 뭐 9.19 군사합의 결국에는 철폐시키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고 지금 발표했죠. 네. 북쪽이 예측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5월 31일 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에서 이런 제목으로 또 기사를 냅니다. 예측치 못한 재난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올해 한 해 너무 많은 전쟁 연습을 했고 그다음에 공중 정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예정된 정책은 더 도발적이다. 그래서 특히 이걸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8월에 을지 프리덤 실드 함미 연습 있죠. 네. 요거는 핵 공격을 기정사실한 핵 전쟁 연습이거든요. 미국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핵 전쟁 연습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다음에 선제 타격을 위한 작전 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전쟁 훈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기한 용납 못한다. 네. 이 훈련만큼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 니네가 정찰 행위하는 거 아니냐 계속. 따라서 이거는 전쟁의 불꽃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국방성이 25일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예측치 못한 재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공중 정찰 행위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일 날 세 개 얘기했죠. 공중 정찰 행위, 삐라, 그다음에 해상 국경선. 근데 하나는 이미 시행했고 하나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고 서해에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니까 나머지 하나도 얘기한 거예요. 공중 정찰 행위도 계속하면 가만히 있겠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올라갈까. 북쪽에서 오물장 폭탄 한번 날린 거로 잠깐 휴지 잘 치웠으니까 이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지내자 이럴 것 같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주 심각하다 문제가. 이게 풍선만 보면 저도 이제 처음에 날라왔을 때 대북 전단이 얼마나 북한 입장에서는 까다롭고 짜증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네. 우리 지역이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네. 가까이 갈 수도 없어. 그래, 뭐가 있는지도 몰라. 신고해야 돼요. 신고도 해야 돼. 치우기도 마음대로 치울 수도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계속
국가 그 역량이 소모되죠. 소모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박상학이 한두 번 날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 해 막 두세 차례씩 날리면 그래서 너네도 당해봐라. 어떤 느낌인지 봐라. 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이 한 가지는 그렇게 대응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도 계속 연달아 경고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옛날에 말로 그쳤다면 이번에 실제 행동으로 지금 옮길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에 우물풍선을 날렸기 때문에. 그게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겼던 거니까.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최초고. 그렇죠. 예. 그 25일 날 발표 중에서 한 가지는 이미 실행했고 두 가지도 실행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윤석열이는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지금 전쟁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신났어요. 전쟁. 야 드디어 전쟁이구나. 뭐 바보 완전히 미친 거죠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지금 풍선도 그 날라오는 걸 격추도 못 시키고 막지도 못하면서 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전쟁을 하겠다고 북에서는 지금 미국도 빠지라고 하는 마당인데 네. 그러면 뭐 판단할 수 없겠죠. 천공이 있잖아요. 네, 천공이 네, 천공이 부적 써주면 뭐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정말 이 무능력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아니 무지한 이런 한 사람을 인해서 한반도가 지금 전쟁에 휩싸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이 확성기는 특히 위험한 게요 대북전단은 남쪽에서 이런 핑계라도 되잖아요.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가 하는 거다. 우리 못 막은 게 죄라면 죄지. 이런 양해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측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네. 우리 인민이 한 거니까 양해해달라. 표현의 자유다. 네. 표현의 자유다. 근데 확성기 방송은 군대에서 하는 거예요. 군대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남북은 지금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이기 때문에 군대가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것은 심리전으로서의 전쟁 행위예요. 그럼 북쪽도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삐라에 대한 대응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북쪽에 조준격파를 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처럼. 네. 그때도 2015년에 있었거든요. 조준격파를 하면 남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응을 해야죠. 대응하고 포스 쏘겠죠. 네. 포스 쏘면 북에서는 전쟁이죠. 방사포든 뭐든 바로 전쟁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북 확성기 방송 못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이나 이런 데서 이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네네. 야당의 반응은 이제 양비론이에요. 북한도 잘못하고, 북한도 가만히 있고, 정부도 잘못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짚지 않으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 없죠. 그렇죠. 일단 급한 거는. 걱정됩니다. 뭐 예를 들면 북한 욕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이미 아까 얘기했듯이 쭉 작년부터 추진한 거 아니에요. 일관된 계획을 가지고 남쪽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 강대강으로 계속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첫 번째가 대북 확성기 방송이고 서해 문제입니다. 서해에서 지금 군사훈련을 올해 들어와서 계속 하거든요. 1월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 군사훈련 과정에서 좀 있으면 또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하고 서해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이걸 빨리 실천을 옮기지 못하면 전쟁이 터질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주요 인사들도 이거 남북 전쟁 남 한반도 전쟁 남 미국은 빠져야 된다.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공공연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한국이 알아서 전쟁을 수행해라.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에서 그럼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대응 강경하게 해야지. 그 말은 그냥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전쟁하자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아시겠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군대를 안 갔다 왔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이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오물풍선에 꽂혀 있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너무 작게 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박상학이 또 날린다고 했거든요. 또 날린다 했죠. 그리고 8월 달에 그 핵공격 연습을 전제한 그 연합훈련 네. 실시되는 것도 지금 매우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그 8월 훈련에 일본도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야말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한미일도. 그렇죠. 굉장히 위태롭게 지금 흘러가고 지금.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좀 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두 달, 이 두 달 시기를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주시가 아니라 윤석열 어떻게 좀 빨리 해야 돼요. 두 달 안에. 안 그럼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지금.
너무 아 정말 진짜 걱정됩니다. 맨날 이 위기를 작년 8월에도 넘어왔거든요. 겨우. 작년 8월에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넘어왔는데 다시 8월이 도래해가지고. 네, 작년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이제 북에서 교정국 선포를 했고. 네, 네. 올해 1월 초에 70년간의 남북관계를 다 정리하면서 180도로 정책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하고는 정말 달라요. 네, 진지하게 인식하는 좀 정치권에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특히 야당 쪽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좀 적극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이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